여의미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G 코드인데, G 코드는 맨 밑에 3번 손가락, 2번 손가락, 1번 손가락 이런 G를 잡아도 괜찮고, 밑에는 새끼손, 3번 손, 2번 손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D7, C 코드, E 마이너 코드, 그 다음에 B 마이너가 있는데, B 마이너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기타와 자기의 얼굴이 좀 가까워야 됩니다. 기타가 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지는 가운데로 보내어서 기타의 거의 밑에 쪽에 갖다 댑니다. 거의 밑에 쪽에 갖다 대고, 지교선은 반듯하게 펴서 요 윗손날과 손바닥의 중간 부분, 그걸 플랫에 가깝게,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가깝게 반듯하게 펴야 됩니다. 중지는 밑에서 두 번째 줄, 3번 손 약지는 네 번째 줄, 그 밑에 새끼손가락. 이것이 반듯하게 펴지고, 2번 줄, 4번 줄, 3번 줄, 이렇게 들어가야 B 마이너 소리가 납니다. B 마이너 코드는 매우 어려운 코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B 마이너가 어려우신 분들은 D 마이너 대신에 그냥 E 마이너로 그 칸을 그냥 치시면 됩니다. B 마이너 따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B 마이너는 거의 한 번에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E 마이너, 음지가 내려가고 B 마이너, E 마이너, B 마이너, E 마이너, B 마이너 이 연습을 아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코드로 D 코드가 있는데, D를 잡을 때는 항상 2번 손이 먼저 잡고 1번 손, 3번 손이 가면 좋겠습니다. 2번 손이 밑에서 두 번째 칸, 여기가 가장 먼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D 코드죠. 그 다음 이제 D 서서포라는 게 나옵니다. D 서서포가 두 번째 줄 마지막, 세 번째 줄 마지막, 이런 식으로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 D 서서포는 밑에서 이제 세 번째 칸이 되겠죠. 맨 밑에 줄세 번째 칸. 새끼손이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됩니다. 따로 어떤 코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D를 잡아놓고, 혹은 D7을 잡아놓고, 새끼가 잠깐 들어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D를 잡아놓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올 겁니다. 치는 주법은 슬로우 고고인데, 슬로우 고고는 잔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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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혹은 첫 박자를 한 박으로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간단하게 치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줄은 전체적으로 끌고 지나갑니다. 쥐를 잡아놓고 하나 둘 마지막 마디는 하나, 둘, 짠, 자그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줄부터는 본격적으로 스트로크가 들어가겠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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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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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줄 마지막을 보시면은 먼저 D를 잡아놓고 치는 방식은 이제 변형적인 겁니다. 자안잔자그 세 번째 박자가 잔잔 네 번째 박자는 잔잔입니다. 자안잔자그 잔잔 두 박자고 그 다음에 이제 새끼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세 번째 박자가 되는데 이 세 번째 박자가 잔잔 네 번째 박자는 떼고 잔 빨리 치면
자, 표시된 부분들에서 그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마지막 마디 D7이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창을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 마디는 4분의 6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4분의 6박자는 처음에 두 박자를 그냥 칩니다. 짠짠짠짠 그 다음에 하나를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네 번째 박자 이 네 박자는 그냥 세 개만 하는 거죠. 짠짠짠짠 하나 둘 셋 넷 하고 그 다음 부분이 들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 끝부분을 하고 나서 네 번째 줄 첫 번째 마디 1로 올라갑니다. 다시 밑에서 세 번째 줄 마지막 마디 드는 창을이라는 부분이 오는데 여긴 제가 보면은 그 밑에 부분에 EX 잔잔자그 자그자 잔자그 더블 세뇨 2라고 적어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올 때는 이 부분을 그냥 그냥 4분의 4박자로 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 줄 슬픔은 간이여고 이 부분 올라가야 됩니다. 2라고 되어 있는 E 마이너 부분입니다. 바로 올라가서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마지막 마디를 이제 세 번째 지나가게 되는데 세 번째 지나갈 때는 처음 지나갈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줄, 나머지 두 줄은 전체적으로 그 처음 전주와 같이 긁으면서 끝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